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저는 그 상록회 오랫동안 그 강의했던 백순 박사인데,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접 강의는 못하고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거를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 참석하셔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경제학이 전공이기 때문에 오늘 그 강의할 내용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온 이후에 세계 경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 건가 하는 거를 좀 이제 제가 그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는 건 사실이죠. 세계적으로 또 미국뿐 아니라 뭐 유럽, 일본, 중국 이렇게 이제 많이 나빠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어느 정도 나빠졌는지, 그리고 어떠한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 얘기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년을 지나야지만, 앞으로 1년이 지나야지만 좀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그 바이러스로 하는 그 백신도 이제 그때쯤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세계 경제 전망도 1년이 지나야지만 조금 회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그 전망이 있는데, 그러한 상황들을 제가 좀몇 가지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먼저 우리가 그 경제 상황이 얼만큼 나빠지고 있는 것인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직장에도 나가기 힘들고, 또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물론 어렵고, 실업자도 많이 나오고 하는 건데, 어느 정도 나빠진 건가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수치를 통해서 알면은 여러분들이 그 정도를, 그리고 그 내용들을 알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경제학 공부하려면 좀 수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뭐 외울 필요는 없고 이제 상황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저기 아는 대로 경제의 상황, 어떤 나라, 어떤 그 사회의 경제 상황을 하려면은 세 가지의 기준 가지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GDP라고 해가지고 Gross Domestic Product, 그러니까 경제가 얼마큼 성장하느냐, 얼마큼 생산하느냐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두 번째 그 기준 그 수치가 뭐냐면은 실업자, 실업률 얼마큼 되느냐, 그러니까 job이 중요한 거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물가, inflation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말씀드리면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물건이 이렇게 많이 팔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또 사지도 않기 때문에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미국이 한뭐 2%도 안 되고, 또 어떤 나라든지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뭐 한국 다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기껏해야 1.5, 2%밖에 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경제 상황을 얘기하는 세 가지 수치, GDP, 실업률, 인플레이션 중에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지 않고 현재 문제되고 있는 건 뭐냐면은 GDP, 그러니까 생산이죠. 국내 생산과 동시에 그 실업률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난 지 지금 몇 개월이 됐지만은, 살며시 하죠, 10월 달 됐지만은, 이러는 동안에 아시겠지만은 실업률도 굉장히 올라갔고, 동시에 GDP, 경제 성장도 굉장히 떨어졌어요. 근데 조금 이제 수치를 말씀드리면은, 미국을 위치해서 유럽 모든 나라들이 경제 그 생산, 경제 성장이 다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라는 거는 날아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만 해도 마이너스 9.0%예요. 그리고 유럽은 14.7%, 한국은 마이너스 2.8%.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생긴 이후로 모든 경제가 다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미있는 거는 그 나라 가운데 한 나라만이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로 그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은,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다 경제 성장이 GDP가 마이너스인데, 중국은 현재 나타난 현상에 의하면은
플러스 3.2% 올라가고 있다고요. 재미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세계 경제가 다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 중국만이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죠. 뭐냐면 왜 이렇게 됐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건 문제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상황 또는 현재 현황, 그리고 중국이 왜 플러스고 다른 나라는 마이너스냐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먼저 미국과 유럽과 모든 세계 경제가 경제 성장 마이너스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 미국이란 나라가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미국 경제를 유시해서 모든 그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제 선진국,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K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K라는 말은 이제 K는 뭐냐면은 이렇게 한쪽에 작대기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옆으로 올라가는 게 하나가 있고 내려가는 게 한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현재 미국이나 세계나 모든 나라들의 경제 상황의 변수는 하나는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는. 다시 말하면 이중적인 현상이 미국 내나 다른 나라들의 경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뭐냐? 바로 비즈니스, 그러니까 서비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화상을 통해서 일을 하고 화상을 통해 가지고 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또한 사업도 하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볼 때는 그 자체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그 반면에 내려가는 건 뭐냐면은 소상인들, 식당이나 디파트먼트 스토어나 리테일 스토어 같은 데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걸 통해 가지고 그 굉장히 그러니까 그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블루 칼라 워커라고 그러죠. 그러한 사람들의 그 실업률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야는 내려가고, 아까 말씀드린 그이 집에서 일 보고 또 집에서 화상을 통해서 일하는 그러한 기업들은 올라가고 하는 그러한 현상을 K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K현상이다.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경제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미국의 특징이고, 두 번째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은 월스트리트 에코노미와 메인스트리트 에코노미가 분리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은 증권 시장의 시세는 굉장히 올라가요. 반면에 일반 사회, 일반 그 소비 시장의 비즈니스는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중적인 형태의 그러한 경제다 이런 얘기죠. 특히 그 여러분들 아실지만 증권 하신 분 있을지 모르지만 증권 시장 요즘 굉장히 호황이라고요. 아마 지난 몇년 이후에 굉장히 좋은 호황이라고.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닷컴 같은 거는 얼마 전만 해도 한뭐어몇 천불에 2000불인가 했다가 지금은 3000불 훨씬 넘는, 그러니까 100% 이상이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라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애플 같은 아이폰 같은 회사 나는 그런 그 회사 줄을 보더라도 지난 1년 몇 개월 사이에 굉장히 올라갔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미국 경제가 아까 K현상도 있지만은 동시에 증권 시장의 그 월스트리트 에코노미와 메인스트리트 에코노미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한쪽은 굉장히 올라가고 반대로 한쪽은 떨어지고 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종합해 드리면은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이나 일본이란 선진 국가들, 또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현상은 K현상. 그러니까는 줌 같은 걸로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사업은 올라가고 반대로 리테일이나 식당이나 가서 하는 사람들은 떨어지는, 그리고
로 인컴, 로 페이드 노동자들의 인컴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K현상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메인스트리트와 월스트리트 경제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그 현재 미국이나 그 선진국가들, 또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달라요. 중국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가는 세계 경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중국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 성장하고 있다고요. 그왜 그러느냐? 거기에도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중국은 여러분들 아는 대로 제조 국가라고. 그리고 굉장히 땅이 넓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보면은 중국의 가장 특징이 공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공간이 큰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우리가 소셜 디스턴스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중국은 팩토리에서 할 수가 있다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거대한 공장 공간 때문에 소셜 디스턴스 할수 있는 그 제조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선진국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제조업이 오히려 쇠퇴되는데, 반하여 중국은 제조업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지난 그몇 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나라들은 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가 될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는, 중국 경제 특징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국가가 통제하는 자본주의라고요. 좀 이따 제가 좀더 말씀드리겠지만, 그걸 뭐냐면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 자본주의. 그러니까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장 경제를 운영하는 경제이지만은 중국은 국가의 공산당의 중심한 그 정부가 다 통제되어 있다고. 특히 은행 문제, 큰 기업들, 이런 관리를 다 정부가 한다고. 미국이나 유럽들은, 유럽이나 이러한 그 자본주의 국가들은, 프리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프리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나라들은 그 기업 운영하는 것이 기업가들이 하는 거예요. 뭐 CEO라든지 매니저를 하는데, 중국은 시장 경제지만 그 사업을 운영하는 게 국가가 한다고. 그걸 우리가 뭐라냐면 국가 자본주의, 영어로는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난 이후로 제조업의 그 문제점 때문에 오히려 더큰 공장을 통해 가지고 소셜티 했기 때문에 제조업을 발전시킬 수뿐만 아니라 동시에 국가가 강압적으로 컨트롤하는 거죠. 너희들 공장 닫지 말아. 일해. 그럼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의 특징이라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중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이후로 마이너스 성장하지 않고 플러스 3.2%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소셜 디스턴스 있는 큰 팩토리의 제조업이 발전됐고, 동시에 국가가 통제하는 국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앞으로 전망이 어떠냐? 물론 경제가 그만큼 지난 몇년 동안과 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얼마 전에 OECD라고 하는 그런 그 유럽에 있는 이제 세계 그 경제 성장 국가들의 그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내년 이맘때쯤 경제가 회복될 때, 그때 그 세계 경제 어떻게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을 했는데, 거기서 전망한 걸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미국을 위시한 모든 그 선진국가들의 경제는 2021년, 내년이죠. 내년 말쯤에 회복이 돼 시작되는데, 그 수준이 2019년 정도로 끝날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년도 1년 후에 세계, 미국을 위시한 모든 세계 경제의 그 선진국가들의 경제 그 발전 속도가 2019년, 그러니까 작년 일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일어나기 전 사태 정도로 유지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와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중국 경제는 지금보다는 최소한 더 10%는 더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 경제가 이제 두 갈래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는 미국을 위시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가들의 경제의 상황의 변화가 굉장히 슬로우하고 발전을 못하지만은 반대로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코로나를 다 끝낸 다음에 회복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빨리 성장할 것이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그 현재 상황을 통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경제의 그러한 전망, 중국 경제 그러한 전망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은 미국엔 대선이 있거든요. 대통령을 뽑는데 그러면 미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이 뭔가,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뭔가 하는 걸좀더 말씀드리고 제 강의를 이제 거진 이렇게 종료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그 요즘에 나오는 경제학자들이 하는 그 명칭이 있어요. 경제학자들은 이제 그 어떤 현황을 보면 그걸 가지고 이제 명칭을 붙이거든요. 미국에 이제 지금 대선 후보에 두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있고 또 하나는 비덴이 있죠. 그래서 미국의 앞으로의 그 대선이 끝난 다음에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 트럼프 노믹, 그러니까 트럼프 경제가 무엇이냐 하는 걸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비대노믹, 비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할수 있는 경쟁점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에 관한 거는 차이나노믹, 그러니까 중국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한걸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조금 내가 그이 경제학적인 그 이제 흐름이랄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현재 세 경제의 근본은 뭐냐? 자본주의예요.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러죠. 근데 같은 캐피탈리즘, 자본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모든 산업과 경제 활동의 기준이 비즈니스하고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소유하고. 근데 이 자본주의를 하더라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자본주의가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하버드대학의 그 유명 경제학자라든지 뭐 프린스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건데 현재 세계에 흐르고 있는 경제의 흐름이 뭐냐면은 세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본주의인데도 자본주의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미국의 자본주의는 프리 캐피탈리즘, 그러니까 자유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자유주의의 특징은 뭐냐면은 모든 기본적인 경제 상황을 돌아가는 것을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엔터프리너십이라고 그러죠. 기업가 정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경제의 주체가 되는 거라고. 노동자도 물론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걸 프리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에 반해서 그이 프리 캐피탈리즘이긴 하지만은 거기에 어떤 국가의 어느 정도의 간섭이라든지 노동조합이라든지 은행 같은 데 간섭을 통해서 하는 경제가 있어요. 자본주의에 있어요. 그거를 한 가지는 코오디네이트, 그러니까 협동 캐피탈리즘. 영어로는 코오디네이티드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코오디네이트는 CODINAT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같이 협력하는 자본주의.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가 개인이 물론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국가가 어느 정도 간섭을 해가지고 노동조합이라든지 은행 같은 걸 통해가지고 어떠한 간섭을 하는 그러한 경제를 뭐라 하냐면은 코오디네이트, 협력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는 자본주의가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트 캐피탈리즘 또는 이제 그 영어로는 어떤 사람들은 폴리티컬 에코노미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치 국가 주도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인정하긴 하지만 사업을 하지만은 사업의 결정, 은행에 대출해 주는 거, 그다음에 모든 사업에 해야 할 방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국가가 통제하는 거예요. 그게 중국 경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는 현재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경제 시스템은 다 자본주의인데, 미국의 프리 캐피탈리즘이 있고, 유럽의 코오디네이트 캐피탈리즘이 있고, 그리고 중국의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일어나는 경제 문제를 대처하고 앞으로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걸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현재 세계 경제를 전망을 볼 때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하나는 프리 캐피탈리즘, 코오디네이트 캐피탈리즘, 그리고 스테이트 캐피탈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그세 경제의 그 경제 흐름을 볼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미국이나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경제 분석을 하면서 이러한 그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에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지금 뭐 대선 이제 좀한 달도 안 남았는데 트럼프가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비대면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걸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이 다 프리 캐피탈리즘이지만은 트럼프노믹과 비대노믹이 조금 다르다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은 트럼프노믹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경제를 아까 말씀드린 프리 캐피탈리즘, 완전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가 빅 비즈니스를 장려해요. 동시에 조세를 감면해줘요. 조세, 그러니까는 세금, 그러니까 특히 비즈니스의 세금을 감세해주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 대통령 되면서 첫 번째 한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비즈니스의 그 세금을 35% 내던 거를 31%로 감세해줬다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비즈니스를 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경제 발전해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은 아마 그걸 다시 쓸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주도의 경제 성장이죠. 특히 조세를 감면해주고. 그리고 또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트럼프는 비즈니스를 강조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어요. 재정 정책뿐 아니라 화폐 정책을 활성화시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조금 제그 말씀을 드리면은 국가가 경제 성장이 잘안될때 경제 정책할 수 있는 방향은 딱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재정 정책이라고 하고 하나는 화폐 정책이라고 그래. 재정 정책은 뭐냐면 정부, 연방 정부나 그 국가의 그 이제 각 저기 도시에 또는 그 스테이트의 그 주의 그 경제 정책을 세울 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걸 지출해 주는 거예요. 뭐 실업자 보상을 해준다든지 비즈니스 안 되는 사람들을 론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재정 정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정치가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주지사 이런 사람들이 할수 있는 정책이죠. 두 번째 정책은 경제가 나빠서 할수 있는 거는 화폐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이나 주지사가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은행, 연방준비은행이 하는 거예요. 연방준비은행의 그 지금 그 수장이 파웰이죠. 그러니까 파웰이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화폐가 부족하다면 화폐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 화폐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경제를 돌아가기 위해서 정부가 할수 있는 재정정책과 화폐정책이 있는데 이 트럼프노믹은 화폐정책을 굉장히 중시해요. 다시 말하면은 은행을 통해 가지고 돈을 푸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건 우리가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은 트럼프 노믹의 특징이 뭐냐면은 재정 정책도 할뿐 아니라 화폐 정책을 중시할 거고 동시에 큰 기업들을 성장시키는 조세를 감면시켜준다는데 하는 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트럼프 노믹이라고 그래. 그런데 만일에 비덴, 요즘에 인기가 좋다고 그러는데 비덴이 대통령이 되면은 비덴 노믹은 뭐냐?
그 노믹을 뭐냐면 같은 그 프리 캐피탈리즘이지만은 사람들이 붙이기를 패터널리스틱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래요. 패터널리스틱이란 말은 뭐냐면은 부자 부모 자녀주의. 그러니까는 부모가 자녀를 키워주는 때 필요한 도와주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그러한 거를 패터널리스틱 캐피탈리즘이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까 트럼프는 프리 캐피탈리즘에 의해 가지고 큰 기업들의 그 세금을 내려줌으로 말려 성장시키고 그 화폐를 풀어주는 정책을 하지만은 비덴이 되면은 비덴의 그 패터널리스틱 부모 자녀주의 캐피탈리즘은 뭐냐면은 큰 기업들보다도 인프라 스트럭처 그러니까는 간접 자본에 투자를 많이 하고 특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엔바이런먼트 관심이 있는데 근데 투자를 많이 하고 화폐 정책보다도 재정 정책 세금을 올리더라도 돈을 많이 풀어주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복지 자금 인크리 시켜주는 그러한 것들을 한다는 것이 비대노믹의 특징이에요. 다시 종합해 말씀드리면은 트럼프 노믹의 특징은 완전한 프리 캐피탈리즘. 큰 기업 설정시키고 세금을 감해주고 동시에 화폐를 증강시키는 정책을 하고 반대로 비덴이 당선이 되면 비덴오믹의 특징은 뭐냐면은 인프라스트럭처로 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동시에 화폐 정책보담도 재정 정책을 많이 풀어가지고 복지를 향상시킨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은 만일에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좀더그이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이 자유시장 경제에 초점 둘 것이고 비즈니스 성장을 위주한 그런 성장을 둘 것이고 반대로 비덴이 되면은 복지를 중시하는 그런 정치가 될 것이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만일에 비덴이 대통령 됐을 때 그러면 과연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우려가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두고 봐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가지고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산업 구조가 소셜 디스턴스에 있는 큰 팩토리의 그 매니팩처링 주도의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빨랐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주도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한 가지의 단점이 있어요. 모든 경제를 국가가 주도하고 그 때문에 제조업을 하기 때문에 그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이노베이션 개발이라 할까요? 그다음에 어떠한 발명이라 할까요? 이노베이션 이것이 준화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큰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무슨 얘기냐면은 큰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제조업이 발전하고 공장의 성장이 잘 돌아가지고 많이 물건을 팔아먹지만은 그 기술 개발이 물론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기술 개발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활동이 있을 때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 기술 개발이 나왔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술 개발의 특징은 미국인데 미국이 지금까지 기술 개발을 할수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프리 캐피탈리즘 개인에게 모든 자유를 주고 기업할 수 있는 자유를 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러한 그 프리 캐피탈리즘에서 얻을 수 있는 이노베이션에 관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중국 경제는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기 때문에 현재 매니팩처링은 발전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노베이션이 적기 때문에 그 발전에 한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경제학자들이 보는 내용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는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에 한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전망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함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이 미국 경제의 특징은 K 경제의 특징이다. 한쪽은 올라가지만 한쪽은 내려가는. 특히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줌 같은 걸 일하는 사람들의 그 서비스 비즈니스 일하는 사람들의 그 경쟁이 늘어나지만은 로 페이드 잡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소 비즈니스, 그러니까 스몰 비즈니스에 있는 사람들은 침체할 것이다 하는 거하고 동시에 월스트리트 에코노미하고 메인스트리트가 분리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동시에 반대로 중국은 성장한 이유가 매니팩처링을 중시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국가가 통제하기 때문에 스테이트 캐피탈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 것이냐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중국 경제는 내년 이맘때 되더라도 굉장히 성장하겠지만은 미국은 굉장히 그 슬로우하게 성장할 것이다 하면서 제가 현재 그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중국 경제는 차이나노믹은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기 때문에 이노베이션이 조금 적을 것이다 말씀드렸고 미국은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보아한 비즈니스 위주의 화폐를 늘리는 그러한 정책을 할 것이고 반대로 비덴이 되면은 스티뮬러스로 하지만은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 많이 하고 동시에 그이 재정 정책 특히 그 웰페어를 발전시키는 경제하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조금의 그 슬로우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그이 세계 경제학자들이 내놓는 전망에 의하면은 그래도 중국 경제 내년 이맘때 되면은 10% 증가할 것이지만은 미국이나 모든 다른 나라들의 그 성장률은 굉장히 슬로우할 것이다. 마이너스는 벗어날지 모르지만은 슬로우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그 규모를 볼때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한 15%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미국은 25% 차지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그 성장이 발전이 많이 경제를 전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국은 어떠냐 하는 것을 볼때 한국은 아마 미국과 같이 굉장히 슬로우한 경제에 나갈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의 경제 그 수준이 12자라고 12번째라고 하지만은 경제 규모가 아직도 1.6 트리언 달러이고 미국에 비해 가지고 한 미국은 22 트리언 달러니까 굉장히 이제 적은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마 세계 경제 상황은 중국을 빼놓고는 어느 정도 슬로우한 경제를 할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이용해 가지고 영향 미친 그런 경제가 앞으로 어느 정도는 회복될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슬로우할 것이고 지금 경제학들 얘기로는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심각한 상태가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2차 대전 이후에 경제가 많이 업앤다운을 해가지고 공황도 겪고 그다음 어려움도 겪었지만은 지금 이 사태가 가장 심각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활동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을 빼놓고는 모든 나라의 경제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 슬로우 경제, 슬로우 그로스를 할 것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